어 가서 밥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하려고. 뭘 먹어! 일어나지 마세요. 나 또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요리만 먹었어요? 남자가 아니네. 아 맞다. 아 낚일 뻔했네. 맞네 성원아 미안하다. 왜 대답을 안 했지? 근데 지금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안녕 여러분, 안녕 크라운 단톡이고요. 안녕 크라운, 난 시원. 안녕 나는 성훈이. 그 새로운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리리킹 채널 신고식이 딱 있는데 원래 젤리 아니면 푸딩 푸딩 그런 걸 먼저 보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눈망울로 보니까 그거는 좀 못할 것 같아서 예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밤비한테 처음부터 그 가젤 찾아가 뜯어먹히는 영상 막 그런 거 보여주면 그냥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네 엄마야 어이 아니 그 왜요? 상상도 못하는 지금 너무 반인륜적인 아닌가요? 어머니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회사로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저희 회사에 징크스가 없거든요. 어 헤어진다. 진짜? 네. 진짜 가버리셨어? 네. 그냥 갔습니다. 네. 우리는 싱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싱글 DH! 네. 거의 싱글 엔터테인먼트 괜찮네요. 싱글 엔터테인먼트! 렛츠고! 근데 이거 한국에 그분 계시잖아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진짜 화나신 것 같아요. 정말 화난 제스처? 하지만 그렇지 못한 눈망울. 전혀 화나 보이지 않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슴 눈망울. 어떻게? 네. 이렇게. 아, 샤이 아니에요. 와, 이건 좀 웃겼다. 와, 와. 형이 왜 여기 있어? 와. 와, 저거 어떻게 한 거야? 편집을 누가 한 거야? 저분이 하신 거예요. 그죠. 진짜 편집을 떠나서 저 페트병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던진 사람 진짜 찰지게 던지네. 던지는. 왜 왜요? 왜 그런 눈빛이요? 아니. 또 뭐 물어가려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또 나 구우려고. 그죠. 또 로스팅 하려고. 제 생각에는 네. 성웅님은 날아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 못 본 것 같아요? 왜 왜요? 젤리 보면. 아니 제. 그 네? 아니. 아니 또 뭐라가? 아니 젤리가 어디 있어요? 그 발차기 할 때 그거 계속 보시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발차기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의 응축원을 보시고 그랬죠. 마치 저희는 그 원배속으로 보이는데 성훈이는 약간 그 0.25배속으로 보이는데 아니 응축원이 어딘데요? 응축원이 어딘데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이 씨발 뭐야 이거. 아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진짜로. 아 체리 제가 좋아합니다.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 체리 굉장히 체리를 뽑아요. 아니 죄송한데 먹는 것까지 왔네요. 아 약간 먹는 것까지 왔는데 아 진짜 아 찰지게 드시네요. 아니 또 왜 그런 것을 먹었어요. 아 그냥 체리보이 생각이 나서. 체리보이요? 체리보이는 뭐죠? 몰라요. 와 뭐야 이게. 와 뭐야 저게. 뭔데? 설마. 오! 두루마무! 예 이거지. 두루마무! 와우. 네 이건 성훈님한테 주어져선 안 되는 건데. 네 절대로. 또 왜요? 이게 아니, 드러난 문제로 아니, 왜요? 범죄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또 철창 이거 한번 넣어주시고요. 아니, 근데 아니죠. 철창이 들어간 다음에 시간을 돌려서 아 이제 나는 이제 됐어 이런 느낌. 아니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었으면 저는 이제 한 3년 전으로 돌아가 도지코인에 그냥 진매수랑 막 진분사로 모든 걸 받겠습니다. 비트코인에다가 그냥 예,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들 그럴 거잖아.
일단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과연 성우님이 그렇게 할까? 약간 목욕탕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목욕탕. 와. 와. 저거 누가 먹죠? 저거 누가 먹죠 진짜? 음식을 발로 만지면 안 돼요. 아, 진짜 그걸 정훈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니 곡선이전 유료하시더라고요 곡선이. 그래서 아 무슨 영상인지 못 봤어요 사실. 야 곡선이 그냥 야 조심해. 오레오를 테슬라에 넣는 거 우유인가요? 우유랑 와 그게 얼마나 컵은 왜 있어? 컵은 왜 있냐? 아니 컵에 이렇게 물을 따라 먹었는데 왜 그딴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눈초리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아 그 테슬라에서 우유 냄새 날까봐 저렇게 계속. 근데 이게 약간 탐욕이 대단하죠. 네, 진짜 이게 약간 탐욕이 손에 감정이 실려 도대체 왜? 오 뭐죠? 이게 터키 아이스크림이에요? 뭐예요 이거? 저렇게 해주면 전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철판에 이렇게 주시잖아요. 아니 스푼으로 퍼서 저렇게 퍼서 딱 그러니까. 아니 손으로 주는 것 자체가 위생적으로 좀 그쵸? 그렇게 뭐야? 네? 직원한테. 아니 내 손맛 한국인은 손맛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손맛 무시하는. 그렇죠. 김치는 어머니들에게 손으로 직접 담그셔가지고 딱 그걸 손맛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제가 좀 말 한국인 되냐? 아니시군요. 아니 말해도 되냐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말 좀 할게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 좀 안 돼. 말할 줄 알고. 오케이. 일단 뭐 하려고? 뭘 끊을라? 잘려요 학교. 다른 직업이 잘리지. 저 계속 건드려가지고. 상상하니 너무 아 이게 갑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와. 굉장히 귀여우세요. 약간 가오나시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엽다 진짜. 굉장히 귀여우시죠. 와, 약간 와. 그냥 걸어가시지 않을까요? 와. 또 사료만 막 입고 오시고 또. 오. 사료만을 벗었는데 원피스가 있네. 뭐지? 뭐 이건 살짝 조금 이건 저도 약간 한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전혀. 아, 근데 멋있긴 했어요. 네, 멋있긴 네, 멋있긴 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따라하셨나 봐요. 제가 따라했다고요? 아니요, 저 아 진짜 하도 약간 이렇게 하도 공격을 당하셔서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웃고서 이렇게 약간 뭐 피해의식에 지금 찌들어 있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하나도 안 들어. 레이크스 오 예. 아마 몇 번 촬영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 안돼 창피해. 저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거랑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썸녀 집에 놀러 갔을 때 양말에 왕빵꾸가 났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썸녀 집에 놀러 갔다고? 와 집에 왜 놀러 갔죠? 아니 썸녀 집에 놀러 갔어. 그거 가서 밥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하려고 이제 바로? 와 그거야 뭘? 그거야 뭘? 뭘 먹어! 아니 디저트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밥 먹고 아이스크림. 벌써 적응했어요. 일어나지 마세요. 무서워. 일어나지 마세요. 나 너 또 하고 싶어? 나 좀 무서워. 일어나지 마. 앉아. 앉아. 나 자꾸 때려. 때렸어. 앉아. 앉아. 아니,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네. 섬유집에 왜 가지? 아니 그 친구가 요리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요리만 먹었어요? 남자가 아니네.
아, 맞다. 낚일 뻔했네. 맞다. 난 대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부답인 게 정답을 알려주는 거. 나는 대답을 안 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난 대답을 안 했어. 성원아, 미안하다. 왜? 난 대답을 안 했었지. 근데 지금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냐. 내가 진짜 미쳐버려.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아, 그러니까 난 오해가 오해. 오해가 아니야. 오해가 아니야? 오해. 오해지. 오해가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퇴사한다. 안녕. 포지션 바꿨잖아. 반갑습니다. 네, 신입. 오케이 오케이. 신입 센트리버 훈이라고 합니다. 훈이. 오케이 훈이. 다 저 안으로 오세요. 그거 아닌가? 1인치 펀치. 브루스 웨인. 이거 춘친경 아닌가? 오.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오한 일이야? 이게 오한 일이 아니었지. 오. 저거는 날. 오, 약간 눈이. 순식간에 틱톡 전체 팔로워 3위가 되셨네요. 이거 하나로. 네, 이거 하나. 깨알잖아요. 와, 이건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저도 다음부터 그냥 막 드래곤볼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엉덩이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엉덩이 열심히 한번.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왜요? 진짜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수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케이, 한번 들렀을 것 같아. 진짜 미치겠네. 때려도 되나? 그의 인생. 굳이. 비율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니, 여자친구가 있으신가? 아, 또 스무공 티셔츠죠? 근데 저 패딩 예쁘네요. 패딩만 입으신 건 아니겠죠? 네, 뭐 비율도 예쁘십니다. 네. 뭐 다른 쪽으로 예쁘다는 그건 아니고. 아, 옷을 잘 입으시네. 노란색 햇이 되게 예쁘다. 약간 일반 사람들이 소화하기 힘들게끔 입는데 잘 어울리네. 네, 그게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사실 비율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굉장히 소두신. 뭐 그런 거 같아요. 딱 봐도 이제 모델 비율이고. 네. 팔이 진짜 기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캄빌 에임님의 제스처를 따라해서 이게 고작 이 정도. 고작 이 정도인데 이게 저희가 해도 찰지지 않는 이유가 저희는 이 팔 길이에서 나오는 이 박력이 없습니다. 아, 캄빌 에임님이 네. 기시고 그래서 기셔서 좋다. 아, 긴 게 취향이시다. 역시. 아, 진짜 뭐 말을 못하겠어. 나도 뭐 말을 못하겠어. 내가 여기서 팔이 짧다고 했으면 짧아서 좋다 하면서 또 이제 또 뭐라고. 짧은 걸 좋아하는 부를 수도 있지.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이, 뭐 누구든 긴 걸 좋아하겠죠. 팔이 길어야 키도 크고. 진짜 뭐 여기 너무 어지럽다. 어지러워. 나 현기증이다 진짜. 나는 진짜 귀신 남성분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아, 진짜 연락 보내지 마. 진짜로 하지 마세요, 남성분들. 이거 번역기 돌리셔가지고요. 이거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번역해주세요. 나 이성애자야. 나 진짜 이성애자야. 나 이성애자야.